와, 진짜 미쳤네. 이렇게까지 오르나? 조종 따위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예, 현재 시간 8시 34분, 예, 풀을 푸는데요. 자, 오늘도 미국 증시 억딱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FNG 2%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미쳤습니다. 뭐 조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르는 거예요. RSI가 현재 매수 시간도 있고요. RSI가 현재 69입니다. 뭐 80까지는 보유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RSI 80까지 갈 것 같고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싼 가격에 사겠다고 기다렸는데 그런 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주구장창 매수 하는 거예요. CPI 지수가 발표하고 조금 하락하고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지 마라. 싸게 살려고 하지 마라. 와, 1월달에 올라가더만은 2월달에 뭐 최악의 미국 증시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벌써 2월달에 반나절이 넘어갔습니다. 조정 없다. 조정 없어. 계속 보유하세요. 미국 증시는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 중에서 FNG가 애플,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팡주입니다. 자, 계좌 수익률 보겠습니다. 오, 행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이너스 80%까지 처음 맞았는데 이 80%가 지금 이제 수익률 23%가 되었어요. 그냥 존버의 힘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80% 하도 계좌 인증을 많이 해가지고 또 한번 인증합니다. 마이너스 80%에서 이때 제 계좌는 회복 못한다. 5년, 10년 지나도 회복 못한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 계좌 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계좌 녹는 게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만 녹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상승장에는 양의 복리가 있습니다. 벌써 이 계좌가 매입 금액이 6,200만 원에서 원화 출자산이 1,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 계좌가 매입 금액 6천만 원, 원화 출자산 7,400만 원. 날씨보라. 그냥 다른 종목 TQQ, CWB, BNKU, SOSL 다 가지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손절 때리고 FNG에 몰빵 때렸는데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유만 했는데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아. 현재 실전 투자 대회에서 10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01등이면 괜찮은 성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놀라운 것은 현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 수익률이 44%, 45%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의 무슨 면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 한 4년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5년 차네요. 자, 2020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한 74%가 처음 맞았는데, 자, 2023년에 큰 폭으로 한 300% 회복했고, 2023년에 다시 43%라는 수익 중입니다. 누적 손익이 4,100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자기가 매도하고 매수한 거 다 노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원금 투입하고 4,100만 원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행님께서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990원 후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유튜브 수익률 1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990원 후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TQQ도 존나게 올라가고 있죠. TQQ도 계속 보유만 하면 됩니다. 나스닥 100을 추정을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TQQ, QQQ보다 TQQ가 훨씬 좋습니다. 자, 대상승장에서는 양의 복리로 무섭게 올라갑니다. RSI가 64고요. 뭐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80까지 그냥 좀 봤어요. 쭉쭉 올라갈 겁니다. BULZ도 1.42 상승하고 있고요. 뭐 BULZ도 RSI가 63이고요. 뭐 80까지는 좀 봤다. 아직까지 여유가 많죠? 쭉쭉 올라갈 겁니다.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이 오면 또 추매를 대응하면 됩니다. 추매로 대응하면 되고요. 계속 존버만이 살 길이다. 결국 끝까지 인내심 있게 버티면 됩니다. 저 SOS에 4%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쳤습니다, 진짜. SOS에 저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이거 맞고 반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하고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도 일단은 여기서
11선에서 일단 매수를 쳐야 한다. 왜 대상승장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매도는 절대 하지 마라. 분명히 4848 하신 분들 분명히 후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싸게 잡으려다가 코피 7갑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싸게 살 필요 없다. 그냥 보유하고 돈 있을 때마다 매수하면 된다. SOS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70달러까지 금방 뚫을 겁니다. 자, 테슬라가 1.87 상승을 해줬고, 와, 테슬라 지금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6% 넘게 올라갔죠. 와, 정말 기분 좋았고요.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20일선을 뚫어줬어요. 20일선을 뚫어주면 일단 60일선까지 벽이 보이는데 60일선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2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RSI도 현재 52밖에 되지 않고요. 자, 우물이 했을 때 내가 처음 매수를 해야 한다. 우물 했을 때 무슨 매수를 해야 한다 했는데 우물에 지나고 RSI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홀딩하세요. 저도 삼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41%입니다. 마이너스 60%까지 갔는데 존버해가지고 마이너스 41% 됐고요. 삼슬라는 제가 계속 추매를 할 겁니다. 지금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추매를 못하고 있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추매입니다. 그리고 계속 홀딩할 거예요.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거 미국 S&P500을 추천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가 수익률 44%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추천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가 수익률 92%입니다. 100%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100을 추천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현재 수익률 75%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존버입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도 마이너스가 약 30% 됐는데 결국 존버를 해가지고 이 계좌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거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시향 분석 이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찰리 멍거가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업을 찾아내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만 있었기 때문에 준 수익률을 난 겁니다. 자, TQQ를 투자하신 여러분, 나스닥 100입니다. 최고의 좋은 기업, 100개 기업을 투자하신 여러분들, 좋은 기업입니다. 엉덩이를 그냥 붙이고 있고, FNGO, 빅테크 10개입니다. 애플, 아마존, 레포리스, 메타, 좋은 기업이죠. 그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SOS의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 아닙니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분 좋다.